안녕하세요. 리뷰 닉입니다. 오늘은 비싼 맥북의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외장 SSD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맥북을 구매하실 때 SSD 저장 공간이 큰 게 좋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기 때문에 1테라 정도로 타협을 보시고 추가로 외장 SSD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장 SSD는 또 속도가 아무래도 내장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NVMe M.2 SSD와 인클로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SK 하이닉스 P41과 아모란나 USB 4 외장 하드 케이스 인클로저 제품입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아모란나 USB 4 썬더볼트 NVMe M.2 SSD 인클로저는 최대 40Gbps의 속도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구성품으로는 인클로저 제품 본체와 USB 4.0 케이블, 서멀패드 2개, 드라이버와 나사 2개가 들어있습니다. 아모란나 인클로저는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에 손가락 3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발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열판 구조 디자인으로 된 풀 알루미늄 케이스로 마감이 아주 깔끔합니다. 위쪽에는 아모란나 로고가 가운데에 새겨져 있고 좌측에 USB-C 포트와 LED 표시등이 있습니다. SSD 인클로저는 SSD와 조립을 해줘야 해서 보통 나사로 케이스를 조립해줘야 하는데 이 제품은 나사도 없고 완제품 같은 깔끔한 모습이었는데요. 케이스 뒷면을 원터치로 분리하는 구조였습니다. 나사가 없으니까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케이스 분리 결합도 아주 간편하였습니다. 동봉된 케이블은 USB 4.0을 지원하는 케이블로 이마커 칩셋이 탑재되어 240W 충전, 40Gbps의 데이터 전송, 8K 60Hz 영상 송출까지 가능한 고성능 케이블을 기본으로 제공하여 추가 구매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급 주석 도금 구리 케이블을 패브릭 처리하여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케이블입니다. 이 제품은 차세대 USB 4 썬더볼트 PCIe NVMe 액세서리 컨트롤러인 ASM2464PD 칩셋을 탑재하여서 현존하는 SSD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USB 4로 USB 3.1 Gen2보다 4배 더 빠르고 USB 3.0보다는 8배나 더 빠릅니다. 최고의 속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SSD가 PCIe 4.0 규격을 지원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기기의 USB-C 포트가 USB 4나 Thunderbolt 3나 4를 지원해야 합니다. 케이블도 USB 4를 지원해야 하는데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SD는 SK 하이닉스 P41 제품, 1테라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설치는 아주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원터치 커버를 열어주고 SSD를 45도 각도로 꼽아준 다음 아랫부분에 나사로 고정을 해줍니다. 동봉된 서멀패드를 SSD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두 개를 다 붙여주시는 게 발열 해소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두 개를 모두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터치 커버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USB-C 케이블로 맥북과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SSD를 구매 후 처음 사용 시에는 인식이 안 되니까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맥용으로 사용을 하실 거라면 APFS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블랙매직 디자인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로 속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읽기와 쓰기 속도가 모두 거의 3000Mbps에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USB 3.1 10Gbps의 인클로저를 사용해서 8개의 파일 100GB 정도를 옮겨보면 1분 48초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제품으로는 32초 만에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용, 게임용, 영상, 음악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영상 편집용으로 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 영상 편집 시에도 10GB가 되는 프로젝트 파일을 SSD에 넣고 그대로 열어서 파이널 컷 프로에서 편집하여도 버벅거림 없이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사용 시에 알루미늄 케이스가 상당히 뜨거워지는데요. 고성능 SSD 사용 시 발열은 정상으로 오히려 SSD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서 잘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측정을 해보면 40도에서 52, 3도 정도까지 측정이 되었습니다. 계속 연결한 채 사용을 하면서 측정을 해봐도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잘 유지를 해주는 것을 보면 발열을 안정적으로 해소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게가 110g 정도로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맥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윈도우 계열의 PC나 노트북에서는 썬더볼트 4 드라이버에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작동을 하지 않거나 저속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빠른 속도의 외장 SSD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장 공간 부족으로 고민하고 계신 맥 사용자분들, 새로 맥북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저장 공간 선택이 고민스러우신 분들이라면 고속 외장 SSD 조합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비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